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 시장도 역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계속해서 혼조세 흐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연준의 힘이 좀 영향을 미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도 나타나줬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줬었는데요. 역시 여기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찬물을 좀 끼얹은 모습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5월 달에 열릴 FOMC 회의에서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둔화됨으로써 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날 줌으로써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폭은 여전히 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조 넘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도독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후장 접어들면서 대형주들은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오전장 코스닥의 매도폭이 1,000억이 넘어선 자리에서 지금은 800억대로 좀 줄여나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중국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에서는 좀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700선과 코스닥 920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래도 금요일장인 걸 감안한다라면 아주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놓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700선과 920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봤을 때 지금 넷플릭스가 35%나 폭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그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은 사실 빅스텝이라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는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의 폭락이 기술주들의 전체적인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알파벳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인 알파벳과 애플 실적도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면 파월 의장의 발언인 빅스텝 발언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재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증시 역시 실적 개선 종목을 포트로 구성한 자리로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어려운 흐름들보다는 좀 중대형주 쪽에서는 좀 지지력을 좀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시장 속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